조태희에게 이제 답한다. 내가 비록 해가 움직여서 갔으나 이제 대심 스스로 이제 나이가 이때가 69살이랍니다. 내가 비록 해가 움직여서 갔으나 감히 이제 부지런히 강하게 아니하지 할수 없어서 힘써 이 일로 납자배와 더불어서 개강하노라. 이때 이제 기양을 갔다 오시가지고 아무래도 여기는 쌍경사일 겁니다. 쌍경사에 이제 다시 주지를 하시면서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이제 69이나 돼도 이제 건강은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납자들 간 같이 이제 서로 거량하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도량해서 지내기 때문에 이렇게 부지런히 또 강하게 하지 아니할 수가 이제 없다. 이런 얘기. 일일 죽후에 이제 총님이나 어디 이제 선방에서는 아침에 죽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죽 먹은 후에 폐를 발해 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실인데 이제 대중한테 폐를 다 하나씩 이렇게 특별한 날인지 뭐 매일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폐를 발해 가지고 일백인에게 이제 돌려가지고 방에 들어오게 허니 그러니까 이제 대중 전체한테 돌렸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백인에게 이제 폐를 이렇게 쭉 돌려줘요. 돌려주고는 이제 조실방에 이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독참하는 거죠. 일본은 아직 이제 그런 게 남아 있다고 그래요. 아침마다 이제 조실방에 가서 이제 독참하고. 이렇게 하는 풍습이 일본은 남아, 근데 한번 내가 비디오로 한번 이걸 봤습니다. 일본 그 임재종에서 하는 거 봤는데, 그 뭐, 내용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뭔 소리인지는 몰라도, 이제 조시라고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차례로 들어가서 거량하고 이런 걸 이제 일본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폐를 발해 가지고 일백인에게 그걸 돌려 가지고 방에 들어오게 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했는지 이제 잘 모르지만은 이제 그때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백인에게 돌려서 방에 들어오게 하니 간혹 생명을 던진 자가 이제 낚시에 걸려 올려옴이 있고 이제 이제 거량하다 보면은 이제 조실심한테 이제 쏘가가지고 이제 고기가 낚시에 걸려 올라오듯이 그렇게 조심한테 쏘가서 걸려 올라오는 사람도 있을 끼고 또 이제 사자가 사람을 무는 것 같이 이제 조심한테 또 덤비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간혹 생명을 던지고 낚시에 이제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또한 사람을 무는 사자가 있나니라. 그렇게 이제 조심 말에 속아가지고 걸려 올라온 사람도 있을 끼고 또 이제 아예 막 조심을 이제 말에 속지 않고 이제 물듯이 그렇게 이제 덤비는 납자도 있었을 겁니다. 이로써 법피선열로서 그렇게 대심 입장에서는 이제 사자같이 덤비는 그런 이제 그 눈밝은 수자가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기쁘고 말할 수 없이 이제 좋았겠죠. 그래서 법피선열로서 낙을 삼을 새 자모 피곤한 권함을 깨닫지 못했다. 이제 그래도 그런 납자들하고 거량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내는 거,
그 낙으로 해서 이제 피곤함을 이제 깨닫지 못하니 조몰이 연민하게 봄이로다. 이제 그 당시 중국은 기독교가 안 들어갔을 거니까 인격신은 없었겠죠. 그러나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태극이나 이제 무국 같은 것이 이제 모든 만물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조물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셨는데 이제 이거는 좀 이제 불교에 안 맞는 소리지만은 이제 상당히 애교스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물이 이제 그 연민하게 봐주는 모양이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강건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이제 잘 지내는가 보다. 이런 이제 뜻입니다. 좌우는 복해가 양존해서 요 조태이라는 분이 이제 복과 해가 이제 둘 다 온전해서 날로 지존의 이제 옆에 있음이로되 지존은 이제 임금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굉장히 높은 벼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존의 이제 옆에 있음이로되 뜻은 일단 대사 2년에 이제 머무르니 이제 정치는 이제 한다고 이제 그 임금 옆에 이제 그렇게 머물러 있지만은 항상 그분의 이제 마음 뜻은 이제 이 공부에 있었다. 일단 대사 2년에 머무르니 진실로 가히 사의하지 못하는 일이로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다. 석가 노자가 가로되 세력이 있고 임하지 아니함이 어려움이요. 세력이 있는 사람이 그 세력을 안 쓰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이 부처님 말씀. 또 호기, 호기는 이제 부기입니다. 부기해서 이제 도 배우기가 어려움이라 하거늘 백급 천생의 일찍이 선지식을 이제 받들어 모시지, 모셔가지고 가지가지 반야종자 심기를 깊이 하지 아니했으면은 어찌 능히 이와 같이 신이 미침을 얻었으리요. 이제 벼슬사리도 이제 높은 지혜가 있고 또 이제 부기도 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 안 빠지고 이제 정말로 이제 그 본분사를 위해서 항상 뜻을 두고 있는 그거는 정말로 백급 천생에 그렇게 선지식을 잘 받들어 모시지 않았으면은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자, 뭐 이 신이 미침을 얻는 곳이 문득 이 성불 작조지 기본이다. 이제 이 신이 미친 곳. 그러니까 이분은 이 신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신덕급 하면은 내가 100%라고 그랬는데 이제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신이 이제 깊이 이제 백인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불 작조지 기본이다. 원컨대 공은 잠옷 신이 미친 곳을 향해 가지고 엿보아 와서 오래오래 하면은 스스로 투탈하리라. 화두가 이제 투탈할 것이다. 그러나 제1에 뜻을 붙여가지고 안배해가지고 투탈할 곳을 찾지 말지어다. 뜻을 붙이는 거는 이제 저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이제 유다라든지 무라다라든지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그런 뜻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안배하는 겁니다. 이제 무다라든지 유다라든지 이렇게 이제 모두 사량 분별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우리가 투탈하는 곳을 이제 찾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다. 만약 뜻을 붙인 즉 어긋나 지나감이니라. 뜻을 붙이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하도 하는데 이제 미리 뭐 어떤 전제를 한다든지 또 뭐 깨닫는다든지 또 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든지 일체 사량 분별을 거기는 다 떨어버리고 오직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 외에는 이제 해서는 안 된다.
석가 노자가 또 가로되 불도는 사이하지 못함이니라. 능히 누가 능히 부처님을 사이하리요. 또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불사이한 삼매에 들었는가? 문수가 가로되 아닙니다. 세존아 내가 곧 불사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네가 불사이 삼매에 들었느냐 물으니까 아닙니다. 내가 곧 불사이기 때문에 불사이가 어떻게 불사이 삼매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내가 곧 불사이기 때문에 나는 삼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불사이라 이 마음이 능히 사이하지 못 사이함을 보지 못하거늘 그 마음이 이제 그 또 사량하는 거고 또 그 사량하는 놈이 또 보는 놈이기 때문에 지 마음을 지가 어떻게 사량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능히 사이함을 보지 못하거늘 이런 어찌 불사의 삼매에 들었다 합니까? 내가 처음 발심해가지고 정에 들고자 했으나 지금은 사유호니 실로 심상이 없이 삼매에 들었습니다. 그건 뭐와 같은가 하면은 사람이 이제 활 쏘는 것을 배우며 오랫동안 습관이 든지 기술이 교해가지고 후에 비록 무심하나 그 오랫동안 습관을 쓰는 연고로 화살을 바람에 적중함이니 내가 또한 이와 같아서 처음 불사의 삼매에 들고자 할세 마음을 한 인연에다가 묶었거니와 천무인은 이제 불사의 삼매에 들기 위해서 마음을 한 이제 어떤 곳에다가 이렇게 묶어두려고 노력을 했다 이 말이죠. 우리도 처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일념이 되려고 화두에다가 이제 우리 마음을 이제 한다든지 또 염불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또 뭐 원상을 기리놓고 한다든지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죠. 천무인은 삼매에 들려고 이제 그렇게 했거니와 만약 오랫동안 이제 습관이 되어 가지고 성취되면은 곧 심상이 없음이니라. 그 심상 없는 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삼매니까요. 항상 이제 정과 더불어 함께 함이라 하니 불과 다못 조사에 수용하는 바 곳이 둘이 없고 다름이 없으면을. 근데 이제 부처님이나 이제 조사 스님이나 그 수용하는 삼매는 이제 둘이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불가사의 삼매는 이제 적적성성이 때문에 우리가 불가사의 삼매입니다. 적적성성. 이 적적만 있으면은 이제 사실은 불가사의 삼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구상에 이제 종교나 이제 다른 뭐에서 이제 삼매라고 얘기한다면은 전부 다 적적 삼매를 얘기하지 적적 삼매는 이제 불교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놓으셔야 되고 이 적적 삼매는 그러면은 이제 삼매가 깊이 들어가면은 들어갈수록 이제 의식 작용도 끝나고 또 먹고 이제 배설하는 그런 이제 생리 작용도 끝나고 모든 것이 정지가 됩니다. 모든 것이 정지가 되는데 불교 삼매는 이제 적적성성 삼매이기 때문에 이 삼매를 성취하면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도 활동을 다 하면서도 그것이 이제 성취되어 있는 거. 이것이 이제 불교 적적성성 삼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인이 돼 가지고 이제 들어 그런 말이 나오는데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러거든요. 그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것이 이제 삼매가 성취되어 있는 겁니다. 삼매가 성취되어 있다. 그 삼매를 성취하려고 우리가 또 이제 그 과정 삼매가 있는데 그 과정 삼매는 이제
그것이 이제 완성된 산매보다는 덜 활발발하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깊은 산매에 들어가 있더라도 변소 간다는 게 뭐 식당으로 간다거나 또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것이 화장실로 간다거나 그렇게 정신없는 짓은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은산철벽을 통과해가 은산철벽이 가장 이제 깊이 들어간 적적성성 산매거든요. 그 산매를 우리가 이제 투과가 되면은 오전에서 말한 이제 그 어찌할 수 없는 곳, 어찌할 수 없는 곳도 이제 그 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투과가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자유스럽게 느리는 이런 자유에 비교할 수 없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정말로 자유스러운 그런 산매가 이제 우리 생활에 이제 이게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산매는 이제 이거는 불교 외에는 정말로 없는 산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할 때부터 이제 혼침 도거를 다 없애고 즉즉성성한 그 상태로 이제 우리가 하도를 이제 들어야 되고 또 그것이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완성된 산매는 아니죠. 이제 하나의 완성되기 위한 과정의 산매인데 그것이 깊이 깊이 들어가서 은산철벽을 이제 투과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정말로 이제 활발발한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누리고 있는 그런 그 자유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그런 이제 자유스러운 산매를 우리는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가의 산매 이것도 이제 그 산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적적성성이라든지 성성적적하는 산매는 오직 불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불교를 이제 다른 종교하고 같다 이렇게 보는 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기독교나 이제 인도의 힌두 또 중국의 도교라든지 또 회교라든지 이런 그 종교들은 이제 인격신을 이제 그 부여 하나에서 인격신을 부여해서 이제 뭐 하느님이라든지 알랴신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 종교는 이제 전변설이라 해가지고 하나로부터 이제 모든 이제 존재가 나왔다,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종교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또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다른 하나하고 또 대립해가지고 전쟁을 하고 갈등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지구상에 제일 갈등이 심한 것이 이제 종교전쟁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제 연기설이기 때문에 모든 이제 존재가 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서로 대립이 없습니다. 대립이 없기 때문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니다, 내다, 좋다, 나쁘다 모든 양변을 이어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대가 없어요. 상대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대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갈등도 있을 수 없고 투쟁이나 전쟁이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한 번도 불교는 전쟁한 적이 없습니다. 이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도반들끼리나 또 이제 뭐 세속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누구하고 얼굴 붉히면은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얼굴 붉히면 불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이제 세계 종교는 다 전변설입니다. 다 전변설인데 이제 우리 불교만이 오직 연기설이거든요. 이 연기설을 얘기한 분은 또 부처님밖에 없어요.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종교를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자꾸 이제 종교는 하나다 이래 가지고 이제 자꾸 불교도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함석현 씨 알지 않습니까? 함석현 씨. 함석현 씨 이제 그 스승되는 분이 이제 다석 유영모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노자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학교 교수 치고 그분한테 노자 강의 안 들은 분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노자 에세이집이라는 책이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원고 정리하고 내놓은 게인데, 그것도 보면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이 해박해요. 해박한데, 그것도 보면은 불교도 이제 불성에서 마음에서 나왔다 이러니까, 일체의 신조하니까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다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전변설로 같이 보는 그런 이제 그 글을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대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래도 있지만 이머당 같은 사람도 아, 공이라고 하니까 공 다음에 이제 전개되는 그 세계는 전혀 모르거든요. 아, 구름이 걷히면 해가 이제 나와서 할빨빨하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정말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그 세계는 전혀 모르고 불교는 허무지교다. 그 유영모 그분도 우리나라 종교가로서는 이 근세에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참 깊이 이제 빠지면서 그렇게 했던 분인데, 그분도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정말 해박하신데,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사실은 또 뭐, 이론으로 이해하는 거는,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볼 때는 이론으로 이해하는 건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는데, 가끔 난 이제 불교 신문을 집에서 받아보는데, 그 대학교 교수들이나 이제 스님들, 학자들이 불교 신문에 이제 기고하는 글들을 이래 보면 이분은 연기를 좀 알고 글을 쓰나 싶어서 열심히 봐줍니다. 근데 정말로 연기를 알고 글 쓰는 분이 크게 드물어요.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론으로도 참 어려운 건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론 그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하는 생각.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정말로 특색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무를 초월하고 자타를 초월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대립한다기나 갈등한다기나 또 누구하고 투쟁한다기나 전쟁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이제 그런 상대를 연민으로 보면서 더불어 잘 살아가는 그런 길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 써주는 그런 종교지, 누구하고 싸우고 이러는 종교는 아니다. 그래서 이 연기설을 우리가 이해만 해도 이 사회나 또 개인적으로나 이제 많이 이제 조금은 달라질 것이다.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가끔 합니다. 뭔 얘기 하다가 이 얘기가 갔지? 아, 삼매 수용처가 부처님이나 조사나 이제 수용하는 바 곳, 그것이 이제 삼매이거든요. 수용하는 바 곳이 둘도 없고 다름이 없거늘. 실제 본분 그 자리에서 가면은 하나님도 연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연기로, 나는 하나님도 연기다 그러거든요. 예수님도 연기고, 알라신도 연기고, 그렇게 보면은,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연기라 했으니까. 유영무영이든 어떤 존재든 연기라 했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전혀 우리도 대립할 거 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주겠죠. 둘도 없고 다름이 없거늘. 근세 총림에 한물이 이제 사선이 있어가지고 눈을 피하고 눈동자를 감추어서 입을 도로시 하는 도로시 해서 망상을 지어가지고 불가사의라고 이루며. 이제 총림에서 그런다니까 조금 말은 그렇습니다. 총림에서 이제 다는 안 그러겠죠. 이 총림에서 다 이런 총림,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총림이 있다면 그건 총림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 그 총림에서 이제 한 무리 사선이 있어가지고 눈을 피하고 눈동자를 감추고 입을 도로시 한다는 말은 입을 이제 빼쪽이 이렇게 세주둥이가 도로시라고 그런다던가요.
입을 빼주기 해서 망상 지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불가사의라고 말한다. 근데 눈만 감고 눈동자만 없으면은 그만 아무 동작도 안 하고 마음은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갖고 이제 불가사의라 하며 또 이음나반 공급 이전사라고 일러서 겨우 입을 열매 문득 금시에 떨어졌다고 불러 지으며 또한 근본상의 일이라고 이루며 또한 정이 극해가지고 광이 통달한 것이라고 말해서 깨달음으로서 제2두에 떨어졌다고 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 이거는 이제 제2두에 떨어진 것이다. 또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깨달음으로서 지엽변사라고 지엽변사를 삼음이라 하나니 대개 저는 처음 걸음을 발할 때에 걸음을 발할 때는 이제 어릴 때 얘기 아니고 이제 불교를 처음 믿을 때 이제 공부를 처음 할 때 이렇게 이제 처음 걸음을 발할 때 문득 걸어쳤으되 또한 이 걸어침을 알지 못하고 깨달음으로서 건립함을 삼아 가지고 이것도 이제 잘못된 겁니다. 깨달음으로서 건립함을 삼아 가지고 스스로 오문이 없음이라 또한 깨달음이 있는 자도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아니하나니 이런 사람은 대반야를 비방함이 되어서 불해명을 끊음이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눈이나 감고 눈동자 없애고 그냥 망상이나 피우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것이 이제 도다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바른 견해로서 이제 공부하는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제2두다 뭐 건립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그 대반야나 불해명을 끊는 그런 이제 비방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은 천불이 출세하더라도 참회가 통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런 사람은 이제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눈을 폐하고 눈동자를 감춰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이건 사실 묵조선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화두 없이 이제 그냥 가만히 이제 선방에서 이제 앉아 그냥 조용한 것만 이제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안 된다. 좌우가 사람을 시험하는 눈이 갖춰졌음이 오래이민이라. 차등배는 사자의 이제 가죽을 입고 야간의 울음을 지음이니라. 가히 알지 아니하지 못함이니라.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는 이제 사자 이제 가죽을 쓰고 이제 내면에서는 이제 야간은 이제 들려우의 이름을 지음이니라. 그렇게 이제 겉으로는 이제 머리를 깎고 승복은 입고 있더라도 마음속은 이제 사자가 아니다. 내가 좌우로 더불어서 비록 대면해가지고 점론하지를 아니했으나 이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제 접해서 논하지는 아니했으나 이 마음은 이미 묵묵히 이제 서로 개합한 것이 당연이로다. 전에 답한 글이 극히 애와 같이 아니함일세 이제 이제 오롯이 법공 선인을 보내 가지고 대신 가서 존경에 이르게 하는 고로 선사유삼매에 들어감을 가져하지 아니하고 잠옷 이렇듯 송 가는 대로 뜻 가는 대로 불가하게 갈등하기가 이와 같아서 에오라지 불민함을 사례함이로다. 이제 여기는 뭐 삼매 이 얘기 말고 별로 뭐 이제 중요한 게 없고 이제 묵조선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제 이거를 이제 상당히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